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우리말을 배워보는 시간, 우리말 알고 씁시다의 아나운서 장지영입니다. 하고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소중한 우리말을 배워보면서 중간고사의 후유증을 날려버리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오늘의 우리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 오늘이 성균관 스캔들 마지막 회래. 꼭 봐야 되는데. 아, 펑스 그거 완전 대박 재밌던데. 야, 너 근데 뭘 보고 있어? 아, 이거 매달마다 나오는 거야. 대학 전선이라고. 아, 대학 전선 잡지 같은 거구나. 매우마다 심도 깊은 시사 같은 기사도 실린다고 들었는데. 어, 그래? 그냥 단순한 잡지가 아니었구나. 학습적 신장을 위해서 늘 노력하는 대학생이 돼야 하지 않겠어? 야, 됐고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래, 밥이나 먹으러 가자. 밥이나. 새 친구들이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고 있군요. 우리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대화였는데요. 혹시 학생들이 한 말 중에서 잘못된 우리말 찾으셨나요? 그렇습니다. 매달마다 나오는 이라는 말은 매달 나오는 혹은 달마다 나오는으로 고쳐서 사용해야 합니다. 마다라는 말의 의미가 매라는 한자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중복되는 셈이죠. 따라서 매호마다라는 말도 매호 혹은 호마다라고 고쳐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심도 깊은 시사기사라는 말에서 심이라는 한자어는 깊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시사기사 혹은 깊이 있는 시사기사라는 말로 대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오류의 예에는 역전압, 일반 평민 등이 있습니다. 또 앞에서 잡지를 보던 학생이 학습적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라는 말을 했는데 학습이 늘어나도록 노력하는 혹은 공부가 잘 되도록 노력하는 이라고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표현입니다. 네, 오늘의 소중한 우리말 어떠셨나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잘못된 우리말 표현들 하나씩 하나씩 고쳐서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하는 동국인 하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구 여러분, 요즘 반짝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혹시 모를 감기에 조심하시고 하루하루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